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으면 다음에는 또 다른 유형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백스윙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들어서 탑이 쳐졌다가 다시 이와 같이 엎어 들어오는 네, 이런 스윙 유형인데요. 이 스윙 유형이 왜 이렇게 이어지냐면요. 보통은 클럽이 앞으로 이렇게 들리게 되면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진행됐다가 어느 순간 훅 뒤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다시 가슴 앞으로 가져오게 되면 클럽이 이와 같이 많이 누워있는 걸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공이 여기 있다 그러면 이 공을 치기 위해서 그대로 끌어달리면 채가 이렇게 열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을 똑바로 보게 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스퀘어로 이렇게 치게 됩니다. 따라서 클럽이 이쪽으로 와 있으면 이렇게 치게 되는 거예요. 자꾸 다시 왼쪽을 누르면서 이와 같이 클럽을 엎어 때리게 돼서 공이 왼쪽으로 심하게 가거나 또는 슬라이스가 나기 쉬워지는 겁니다. 우선 제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스윙이 드는 이런 분들은 대부분 몸을 사용하지 않고 팔로만 바깥쪽으로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몸만 올바르게 회전시켜도 클럽이 올바른 위치에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백스윙이 바깥쪽으로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안으로 들까를 노력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몸을 잘 회전시키면서 백스윙을 할까를 고민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백스윙을 가르쳐 보면 많은 분들이 스윙할 때 이와 같이 오른 무릎이 쭉 펴지면서 몸을 돌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릎만 최대한 고정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골반과 어깨를 이렇게 회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물론 무릎이 꼼짝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겠죠. 살짝을 움직이는데 이렇게 펴지는 건 안 됩니다. 무릎은 최대한 제자리에 있으면서 골반과 어깨를 최대한 틀게 되면 클럽은 잡고 있지만 저절로 클럽이 바깥쪽으로 들리지 않고 이와 같이 올바른 궤도를 찾게 됩니다. 저는 중심도 오른쪽 무릎에 실려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빼버리면 중심도 왼쪽에 남게 되고 또는 과하게 너무 클럽이 또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몸도 너무 과하게 회전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무릎은 조금 안정시킨 상태에서 골반과 어깨를 회전시켜야 프로들처럼 좋은 스윙 모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테이크어웨이를 또 바르게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렸으면 이제 탑에서 네, 어떻게 되냐를 말씀드릴 텐데요. 탑은 아까처럼 반대로 백스윙 때 처지게 되면 이와 같이 앞으로 가져오면 너무 클럽을 이와 같이 오른 손바닥으로 들고 있듯이 이렇게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클럽의 움직임은 이렇게 앞으로 드는 움직임이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 드는 움직임이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처지는 분들은 옆으로 된 움직임만 너무 많이 갖다 보니까 이렇게 처지는 겁니다. 따라서 엄지 방향으로 이번에는 클럽을 잘 이렇게 받칠 수 있으면 제가 몸만 돌려놓고 올리게 되면 올바른 모양으로 받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내려오는 것도 바르게 내려올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와 같이 손등을 이렇게 받치면 다시 또 궤도가 틀어지면서 오게 돼서 탑에서 상당한 양의 이제 클럽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공을 정타로 맞추기가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에게는 엄지 방향으로 클럽을 잘 들는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네, 근데 이때 같이 몸을 틀어주시게 되면 엄지 방향으로 올바른 모양의 백스윙이 오고요.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이와 같이 엄지 방향으로 클럽을 받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스윙 탑에서 엄지 방향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네, 엄지 방향으로 끝. 따라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인으로 와서 앞으로 갔다가 이렇게 치는 유형이든 바깥쪽으로 들어서 쳐졌다가 다시 엎어치는 유형이든 간에 지금처럼 테이크어웨이와 탑만 잘 만들어주신다면 다운스윙과 폴로스루는 훨씬 더 올바른 궤도로 옴으로써 공을 훨씬 더 똑바로 그리고 스윙도 훨씬 더 프로들과 같이 멋지게 바른 스윙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백스윙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들어서 탑이 쳐졌다가 다시 이와 같이 엎어 들어오는 네, 이런 스윙 유형인데요. 무릎만 최대한 고정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골반과 어깨를 이렇게 회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클럽이 바깥쪽으로 들리지 않고
이와 같이 올바른 궤도를 찾게 됩니다. 탑은 아까처럼 반대로 백스윙 때 처지게 되면 이와 같이 오른 손바닥으로 들고 있듯이 이렇게 드는 경우가 많아요. 엄지 방향으로 이번에는 클럽을 잘 이렇게 받칠 수 있으면 제가 몸만 돌려놓고 올리게 되면 올바른 모양으로 받칠 수 있는 거죠. 엄지 방향으로